오카리나로 노래하는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대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연주한 곡은 바람이라는 곡이었고요. 지금 다시 또 들려드릴 곡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듣기 좋으셨나요? 행복해지신 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줄까요? 고맙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자 고민정님은 이렇게 크고 작은 정말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카리나 연주자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룹 레슨 그리고 개인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오카리나의 진수를 들려드릴 수 있는 바람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함께 했고요. 아름다운 나라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나라를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렸습니다. 음반으로 발매되어 있는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힘들었나요? 한번 유튜브 검색을 하셔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크라나 연주자 고민정님의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세 편의 시를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중환 시인의 시, 용혜원의 기다림, 오봉옥 시인의 사랑, 세 편의 시를 박점순, 김종태, 허성애 회원님의 음성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로 열어주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정환.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같이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무날 빈 농기를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처이었음.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고 살아가는 일인 꽃, 밭꽃이었음 좋겠어.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차치 없는 사랑 말고 저문은 들려길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흔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어 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기다림 용혜원.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참수른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고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 어느 날엔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세상 어떤 빛이 그보다 더 환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 꺼지면 나도 세상도 암흑천지가 된다. 그러니 그대여 젊어선 젊어서 사랑을 하고 늙어선 늙어서 사랑을 하자.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우리 죽도록